여태까지 시청자 초보 대정 진행하면서 APM이 200 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350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음날 강퇴당했어요. 블랙리스트 당했습니다. 왜? 초보가 아니었거든. 진짜 초보는요, 진짜 승률 30% 안 넘는 분들은요, APM 2세 20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넘어도 빌드에 대해서 모르거나 둘 중 하나야. 손만 빠르거나. 근데 빌드에 대해서 다 알면서 APM을 슈발 그따구로 나와? 어? 5분대인데 슈발 APM 270을 유지해? 이 개떡같은 놈. 그게 초보냐? 중수지 새끼야. 하여튼 씨발 참가하는 새끼들 존나 좀 대가리 해보 좀 좀 어? 들고 나와라 좀. 누가 씨발 이티가 걔 병신으로 하나. 누가 봐도 초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지금 화면을 다 보고 있는데 씨발 거기서 대놓고 씨발 고수짓 하고 있네. 어우 어떻게든 방송 타려고. 어우 토 나온다 진짜. 어우 아니 사람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어우 토 나오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고 싶으면 방송을 키세요. 님들이 방송하세요. 얼마나 관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 이런 거 참가하지 말고 방송을 키세요. 이 초보분들 연습할 데 없어가지고 여기서 연습하는 건데 지금 그런 분들 참가해서 연습하라고 연 거 아니거든요. 다 죽여버릴라 진짜. 자 그러면서 SCB 정차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APM 지금 여러분들 이게 초보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30%가 안 넘는 분들은 APM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라니까 지금. 어? 하 어이가 없어서 진짜 내가 진짜 토 나온다. 어? 자 그러면서 일단은 풀업 두 개나 정찰 들어갔고요. 테란의 빌드를 보고 있는 프로토스와 프로토스의 빌드를 보고 있는 테란. 자, 자, 오, 잡았어요. 아, 풀업 잡혔죠. 기분 안 좋죠. 초보분들 이거 되게 민감해 하거든요, 그죠? 어, 이런 거 잡히니까 초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이런 거 잡혀요. 이게 초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심 챙기자에. 일단은 프로브 들어와서 산리바 빌드 받고 일단 가스 조절 안 하는 거 봤는데 와 일단 프로토스님께서 뭐 준비했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본진 사정거리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나 다크 둘 중 하나는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걸리면은 여기서 탱크로 건물 깰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SCB 이거는 지금 들어가 정찰 해줘야 되는데 딱 드라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악 정말 중요해요.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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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아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미네랄 찍어놨네. 자 들어갑니까? 어 뭐,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네. 맵은 공허의 속삭임이라는 맵이에요. 신맵이죠. 와 다크 드랍 기가 막힙니다. 동안이요? 동안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안이 사업할걸? 뭐 나 들었는데 페이스북 친구라서 보고 있는데 뭐 사업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 자 어쨌든 다크 드랍 이거 좋죠? 이거 좋죠? 다크 드랍. 자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엠벨 올리긴 해도 엠벨 멀티긴 한데 자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본진 다크 리버? 이거 욕심 아닌가요? 다크 다크와 리버를 동시에 쓰겠다. 욕심쟁이 같은데 이거 게이트를 여기다 짓고 그죠? 참여는 그냥 PC섭 OP 띄고 GG 클랜 채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거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야. 이거 진짜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셔틀 리버 다크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욕심쟁이다 이거. 리버로 터렛을 깨고 다크로 견제를 하고 뭐 이런 액션을 보여주겠다라는 욕심쟁이 빌드. 욕심쟁이. 오피.gg요? 그거 롤이잖아. 롤 전적 검색하는 거잖아 그거. 자, 변경 찍었나요? 리버 다크. 리버 쓰면서 다크. 자, 일단 테란 부분은 지금은 스타포트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드랍십 같은 거 쓰겠다라는 생각인데, 야, 본질에 터렛이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림 차렸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 자, 살림을 여기다 다 차려버렸어. 그죠? 이럴 거면 본진에 지어도 되긴 한데 상대방 본진에 빨리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지금 가야죠? 터렛 짓는데? 아, 지금 가야죠? 아, 네, 프로토스님이 다크 두 개 기다리나요? 예, 두 개 기다려요, 두 개. 앞마당 아직도 없다 봤어요, 테란이. 이러면 본진에 터렛 막 지을만 하죠? 아카데미도 올라갈만 하죠? 그렇죠? 올라갈만 합니다. 올라갈만해요. 아무 앞마당이 없잖아. 그죠? 앞마당이 없는 거 보고 뭐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 다 대처를 해야 돼요. 그죠? 아카데미 안 짓고 그러면은 의심당해요. 그죠? 자, 들어갑니다. 이거 리버로. 그렇죠, 리버로 일단 터렛 깨고. 자, 그렇죠, 터렛 깨고 펑. 자, 이대로 다크 내려서 다크 가야죠. 레이스 뽑아야지. 레이스. 이거 레이스 뽑고. 자, 다크. 아, 다크와 리버. 자, 여기서 리버로 견제 좀 해줘야 돼요. 자, 다크 리버. 리버가 한 발도 못 쌌고요. 리버 내려서 쏴야죠. 리버 빵 뿡. 이야, 아이고, 스케럽 아 터졌고요. 자,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자, 본진에 이거 다크 볼 게 없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본진 들어야 돼요. 지금 아카데미 깨고 막 그래야 돼 지금. 거기 다크.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거긴 아니에요. 잘못 들어갔어. 안으로 SC 비비기. 안으로 깊숙이. 깊숙이. 아이, 다 보여요. 네. 자, 그럼 다크 계속 견제. 그러면서 다크 계속 태우면서 셔틀로 견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이 심으면서 테란분이 어떻게든 버티고 앞마당에 컴세스테이션을 좀 달면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토스 분도 앞마당 멀티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모른다. 일단 동수의 멀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막아내면 괜찮거든요. 테란도 레이스도 나왔고. 자, 리버 내렸어요. 컴셋 달려요. 레이스 나왔어. 레이스 나왔어. 셔틀 플레이 못한다. 일단은 컴셋 제거하면서 본진이라도 최대한 늦게 돌리게 만들고 앞마당 멀티 돌릴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짝대기 포함입니다. 짝대기 포함. 자, 잘 막고 있긴 한데 일단 뭐 SCB도 상당히 좀 상했고. 자, 그러면서 토스분도 이제는 뭔가 필요한데. 아, 테란분의 몰래 멀티 좋아요. 좋습니다. 몰래 멀티 좋아요. 이거 모른다. 막혔어요. 어쨌든 막혔고 본진을 못 돌리고 뭐 탱크 병력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어찌 뭐 병력을 뭐 다 죽어서 게임이 터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마인. 네, 여기까지만 딱 허용을 하고 사네바 이제 공격 오는 거 잘 막아내면서 이 몰래 멀티를 돌리고 그러면서 다시 운영을 들어간다 이러면은 테란도 할만합니다. 프로토스가 앞마당 멀티를 뭐 네 돌리는데 프로브도 많이 없네요. 아비터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요. 이거 이빌드를 들어가놓고 지금 아비터까지 가는 거야? 자, 컴셋에 투팩 그리고 몰래 멀티. 테란이 시간만 지나면 유리해집니다. 프로토스가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는 살짝 뭐 하나 실수하면은 게임 터집니다. 그리고 산에 스타포트를 들어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랍십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돼요. 테란부 좋아요. 정찰 좋아요.
컴셋은 아껴야 되니까 그쵸. 레이스로 정찰하는 거 좋아요. 자, 봤어요. 아비터까지 봤어. 좋아요. 어, 레이스 하나로 인해서 프로브가 다 빼네요. 아이고, 큰일 났다. 돌아가야죠 본진으로 빨리. 일 났어, 일 났어, 지금 일 났어. 이거 만약 발견하면 그때 게임 터집니다, 이거. 아, 프로토스님께서 준비를 좀 잘 했는데, 어찌어찌 이제 막히고, 어, 몰래멀티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네요, 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레이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레이스. 본질에 없어요. 와, 이거는 난리 났네요, 예. 렉 걸린 사람인데 다음 판 부탁드린다고요? 아, 고치셨어요? 고치셨으면 가능합니다. 고치셨으면. 아, 발견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마사카. 이건 망했다. 토스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아니, APM 100이, 150도 안 되는 분들이 방풀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방풀 하면 뭐예요? 방풀하면 뭐예요, 그죠? 예. 기본 빌드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방풀하면 뭐합니까?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대로 하는 거지. 이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예. 저 맵을 몰라서 참여할 수 있나? 맵 다 모를걸요? 저 빼고 다 모를걸요? 이티스타TV 애청자분들은 아시겠다.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맵. 공허의 속삭임. 맵 다 보여서 핵 쓰시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핵을 왜 씁니까, 도대체. 양심있지, 씨. 자, 이거 다 깨졌고요. 지금 로보틱스도 날아간 상태라서 프로토스가 지금 믿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아비터로, 아비터로 해결해야 돼요. 아비터로. 근데 이 맵 페란 맵은 아닌데, 자, 한 달 정도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 전에 한 건데, 얼마 전에 나온 맵인데. 자, 중요합니다. 로보틱스를 다시 올려요. 지금 프로토스가 기대해야 될 거는 테란이 오는 이런 공격들 다 막고 테란이 하는 그런 진출 이런 것들은 다 막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변성기냐고요? 목소리가 변했다고? 고맙습니다. 네, 저 사춘기 소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일단 어쨌든 이런 공격 다 막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리콜 한 방으로 좀 게임을 뒤집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디님, 저 가운데 멀티 주변 도넛 모양 건물 안 지어져 이러시네요. 여기요? 여기 멀티인데? 이거 미네랄 멀티, 미네랄 가스 멀티예요. 드랍십 내리는 거는 이 무브 도중에, 움직이는 도중에 U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은 하나씩 내립니다. 예. 자, 레이스를 통해서 클로킹이 돼있네요. 클로킹 업그레이드를 해놨네. 클로킹을 해놨어요? 클로킹 레이스 오졌구요. 이거는 진짜 센터 가져가면 개꿀이, 개꿀 멀티. 여기 진짜 개꿀 멀티. 투온이랑 살짝 비슷해요. 맵 멀티 숫자도 똑같고. 근데 중요한건 센터가 더 화려하죠. 센터가 더 화려해서 센터 먹는 쪽이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테란이 수비할 공간이 넓다라는 거, 굉장히 이 맵은 테란 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비할 공간이 너무 넓어요. 아비터 리콜 같은 거 대비하기 정말 어려운 맵이라 힘들 거예요. 분명 테란이 힘든데. 나오나요? 이거 이것만 잘 막아내면 프로토스도 할만은 하거든요. 물론 이쪽 멀티 테란이 먹고 있어서 테란이 지금 유리한 건 변함이 없지만 이 공격 한번 잘 막으면은 또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모를 수 있어요. 다크 마인 제거.
네, 기가 막히게. 사례 위치 맞죠? 탱크 위치 봤는데, 근데? 이러면. 스탠시스 필드가 없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스탠시스 필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잘 싸워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어요. 병력, 공격 이렇게 싸워야죠. 둘 다 뭐예요? 안 돼! 탱크 노출! 프로토스 님도 집중 못하고 있어요.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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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는 탱크 다 잡을 수 있죠. 와, 프로토스 님 이걸 역전합니까, 지금? 일단은 이거 잡고 리콜 한 방만 제대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멀티 쪽이나 이제 본인 쪽 한번만 들어가서 피해를 좀 주면은 프로토스님께서 분명 할만한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오,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누가 봐도 잘 막았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으앙. 자, 때려잡고 있고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리콜을 들어가던가, 그죠? 커맨 센터를 깨던가, 그렇죠? 일단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일단 커맨 센터를 깬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탱크 숫자 비율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테란 분도 지금 이거를 지키기 힘들고요. 아, 좋아요. 정말 좋다. 그러면서 아, 이 심시티 하지 말라니까. 이거 여기서 드라고 뽑으면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길 막혀서. 하지 말라니까. 내가 용신이한테 말해줬던 건데 이거 이렇게 계속 짓는 거예요. 빠른 무한처럼. 근데 이렇게 지으면은 여기서 드라군이 안 나와요. 에. 드라군이 뽑히면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짓지 말고 좀 여기는 좀 벌려줘야 돼. 그래야 드라군이 나올 수 있어. 그 조보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경기 돌려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어? 배틀크루저! 이야, 배틀크루저? 드라군 그냥 없어지는 거야. 돈 날리는 거야. 돈 125원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떨어뜨려줘야, 지어줘야 돼. 이렇게. 여기를 없애던가.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구멍 있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으니까 드라군이 뽑히면은 아예 생략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질럿만 누르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상황에 따라 누르다 보면은 돈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근데 이거 리콜 본진 쪽으로 가야 돼요. 본진 쪽. 자, 좋아요. 투로토스님 이거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콜 본진으로. 와, 좋아요. 좋아요. 리콜 들어왔고 커맨드 센터를 날려줘야죠. 커맨드 센터를 날려줘야죠. 커맨드 센터를 날려줘야죠. 커맨드 센터를 날려야 됩니다. 커맨드 센터. 커맨드 센터. 아비터 하나 더 왔네요. 아비터 EMP 맞았고. 지금 배틀크루저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배틀크루저라는 걸 봤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이템플로 사이언스톤만 준비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커맨드 센터를 못 날렸네. 근데 스타포트 깨진 거 별로 영향이 없죠. 자, 피지스랩 깼고요. 네, 그래도 정찰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두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프로토스님도 리콜 가면서 멀티 좋은 선택 가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습니다. 다시 닫아요. 와, 욕심, 욕심 오졌고. 배틀 나오고요. 돈이 많아서 배틀 찍을만 합니다. 배틀이 드라군한테 약하냐? 아니에요. 배틀은 셉니다. 배틀은 어떤 유닛과도 전투를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강한 유닛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틀이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또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이오닉스 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뭐 배틀크루저 상대하기 정말 좋은 유닛 중에 하나는 스카웃이죠. 스카웃을 뽑아주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인데 아직까지는 프로토스님께서 지상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체제를 전환하던가 아니면 사이오니스톰 업그레이드도 들어가주면서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마인드 컨트롤? 지렸다? 마인드 컨트롤. 와우. 배틀크루저를 뺏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배틀크루저가 많을 거거든요. 그니까 막 셔틀이나 뭐 그런 거를
뺏을 때는 상대방 개체수가 많이 없으니까 뺏어도 상관이 없던데 배틀크루저 진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막 다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은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테란 분이 지금 멀티를 막 가져가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견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저는 테란이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틀크루저를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유리해요. 근데 또 모르지. 뭐 사이오닉 스톰 갑자기 개발해가지고 사이오닉 스톰과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서 배틀크루저 다 제거하고 뭐 지상병력으로 지상병력끼리 싸움 전투 압도하고 뭐 이러면은 또 모르는 거긴 한데 지금 당장의 상황은 프로토스가 괜찮아. 아, 테란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이트플로 뽑네요. 자, 옵저버 보내고 있어요. 이거 근데 멀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진짜 충격 먹을 텐데, 그치? 자, 봤어요. 이제 옵저버로 아, 배틀 모으고 있구나. 하나를 뽑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뽑는구나라 생각을 하면은 하이템플러 사이오닉스톰 업그레이드는 돌려줘야 됩니다. 하이템플러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하이템플러 사이오닉스톰은 좀 뽑아내야 되고 이 드라군드 나가지도 못하고 있네. 불쌍하네요. 자, 진출. 일단 상대방이 배틀을 모으고 있다. 배틀을 모으고 있다면 지상병력이 많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출해서 상대방의 멀티를 좀 끊어주자. 배틀크루저가 비싼 유닛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가 들어가주면 정말 좋죠. 자, 들어갑니다. 자, 프로토스님 앞마당에 병력이 많이 없네요. 자, 이거 테라님 위기입니다. 자, 굉장히 잘 찔렀고 이걸로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리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때리면은 또 사망팔방 난리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했죠. 스톰 개발하고 있네요. 좋아요. 스톰 좋아요. 아니 파일런을 깼어. 아니 게이트를 깨야지 거기 파일런을 왜 깹니까 도대체. 자, 자, 여기 배틀이 왔는데 이거는 스탠시스 필드도 있고 드라고 숫자도 많아서 지금은 약하거든요. 배틀 좀 많이 쌓여야지 드라구를 압도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본진 팩토리 장악. 팩토리 장악 당하는 거 좀 아파요. 자, 이러면서 프로토스님께서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격과 멀티 하나 더 가져가는 플레이 굉장히 좋네요. 이티스타TV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잘합니다. 잘해요. 자, 테란분도 여기서 탱크 막 뽑아내면서 막아야죠 어떻게든. 비비고 있어. 그래도 비비고 있어. 드라군 지능이 낮아가지고 언덕이 싸우면은 와, 스탠시스 패드. 와, 이렇게 되면 앞마당 밀고 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추가되는 병력도 하이템플러 사이오스톰 업그레이드 됐고, 자, 이제는 마인드 컨트롤 어디 갔냐. 마인드 컨트롤 왔네요. 왔어요. 마인드 컨트롤 왔어요. 자, 그러면서 테란도 여기다가 좀 팩토리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인드 컨트롤 왔습니다. 이거 뺐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멘탈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아, 배틀크루저 넘어가려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들어와 버리면서 프로토스님께서 이거를 역전각을 만드네요. 자, 마인드 컨트롤 나옵니다. 그 좀 있으면 풀려요. 풀리면 마인드 컨트롤. 아, 마인드 컨트롤 당했어요. 클로키. 와, 스탠시스 패드 한방 더. 기가 막히네요. 배틀 살렸다. 배틀 내꾸얌. 기가 막혔네요. 예, 기가 막혔고 이거는 본진이 밀리는 상황이라 서퍼의 디포를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팩토리를 늘려내야 된다라는 점, 지금 테란이 굉장히 암울해졌습니다. 아이고. 배틀 그렇죠. 위풍당당하죠. 예,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 상대방의 배틀 크루저를 뺏어버렸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야마토포트 이제 또 개발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밀고 들어오는 이 병력들을 좀 커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정말 힘든 요소고 이걸 잘 막아내면서 배틀 크루저를 꾸역꾸역 쌓아나가서 상대방의 하이템플러를 열심히 피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쉽지. 디펜시브 탱크
포인트 지켜야 되는데 팩토리가 없어서. 아이고. 팩토리를 늘려야 됩니다. 팩토리 이기려면은 탱크를 뽑아야 돼요. 이 산에 오는 병력들 배틀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팩토리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매우 좋지 않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토스님도 내 병력이 좀 소중히 날아줘야 돼요. 네, 너무 막 다루면은 네 이렇게 계속 가다 죽거든. 자, 배트크루즈 돌아오고 있고요. 네, 드라고 뺑뺑 쏴주고 있습니다. 배트크루즈 많이 모이고 있네요. 배트크루즈가 모이면 모일수록 좀 세거든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끊기는 거 정말 아파요. 예, 정말 아픕니다. 파란색 배트크루즈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네요. 예. SCB도 뺏어서 네 이걸 고쳐주면서 뭐 배트크루즈 더 뽑아내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마나가 이제 거의 또 150 모였기 때문에 아 활동하기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자, 멀티 가는데 프로토스가 멀티가 많이 늘어났죠. 공격 한 번당 멀티를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멀티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자, 팩토리가 좀 늘어나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팩토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자, 이거는 배틀크루저만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친구가 좋아. 이 친구가 지금 하드캐리 할 수 있어요. 드라군 위주로 생산해주고 있는 모습도 좋고요. 어? 야마토스로 가나요? 지금 넥서스에 야마토 한번 갈기로 가는 것 같은데. 자, 배틀길을 만났어요. 어, 뭐 새건가요? 아, 새거 뺏었어요! 아, 이거 새건데 뺏겼어. 상대건 잡고, 그죠? 상대건 잡고 나는 새배틀. 야마토포 쓰나요? 네, 아, 야마토포. 자, 배틀그룹 잡아냈지만 저거 원래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거에 야마토 쓴 거예요. 프로토스 손해도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이득이에요. 클로킹 레이스? 이건 뭐죠? 이거는 아, 다카쿤을 잡겠다? 뭐라도 잡겠다? 지나가겠다. 아, 좋아요. 이거 야마토스로 왔나요? 지금 뭐에다 야마토를 쓰는 거죠? 풀오브 하나를 잡으려고 야마토를? 예. 아, 그냥 온 거네요. 견제로. 네. 뭐죠? 어허, 네, 캐논 한 개 깨려고 야마토 하나 좋았고요. 자, 본진 위쪽으로 올라가서 잔네바 멀티를 괴롭혀주기 위한 배트그루저 하나의 움직임. 아, SCB 지금 뺏었고 리콜을 한 것 같죠? 뺏었고 리콜을 한 것 같은데요? 뺏고 리콜을, 아, 뺏고 리콜 했어요! 뺏고 리콜. 아, 제가 테란 분이면 나갔습니다. 뺏고 리콜. 거기에 센터 커맨드 기가 막혔고요. 나가라 라는 거죠 지금 프로토스님은. 와, 초반에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걸 역전하네요. 야마토! 야마토 나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테란분은 지금 탱크가 필요했는데 탱크가 없어서 아 눈물 흘리고 있죠. 유리했는데 테란분도 잘했는데 아 진짜 아쉽네요. 아 지지인듯 생각하고 있죠. 잘하네요. 프로토스님 잘하네요.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해요. 몰래 멀티까지 진짜 좋았고 상황이 진짜 좋았거든. 괜히 배틀크루저 간다고, 그죠? 솔직히 배틀크루저 안 갔으면 이겼다. 어. 지상병력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제제. 또 초보분들의 가장 강한 유닛은 배틀크루저 아닙니까? 초보의 그런 상징 같은 존재죠. 네, 상대방 업그레이드 된 것까지 뺏어오기 때문에 야마토, 상대방 야마토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은 야마토를 자신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경기 프로토스님께서 승리를 가져갑니다.